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고 소시오패스가 있고 양심꾼이 있지만 하늘은 그것도 어떻게든 살려쓴다 하는 게 보살들 깨어난 에고들은 그런 악도 활용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악인이 있다. 날 괴롭힌다.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지? 이렇게 생각해요. 하늘이라면 이걸 활용을. 벌써 하늘은 그 악인을 활용해서 날 단련시키고 있잖아. 벌써 하늘은 쓰고 있어. 그럼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지? 이렇게 연구해야 돼. 난이 사람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 영적 성장을 도모하지?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. 이 사람이 계속 날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어떡하지가 아니라, 이 사람하고도, 왜냐면, 악인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, 날 괴롭힌 사람하고 이렇게 영원히 묶어두진 않단 말이야, 하늘이. 그럼 이 사람하고 분명히 한계 끝이 있고, 그 안에 나는 뭘 배워야 되는 거지? 뭐 이런. 오히려 시간이 없다. 난이 안에서 빨리 이 사람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, 뭘 배워야 되지? 이런 식으로 오히려.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두루와 정신으로. 아, 이 사람 언제까지 내 인생을 괴롭히려나? 내 인생에서. 이런 게 아니라. 이 사람하고도 언제까지 같이 있지 못할 텐데, 그 안에 나는 뭘 얻어야 되는 거지? 이 사람을 통해 뭘 배워야 돼?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지? 이런 식으로. 항상 보살은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나와 남을 살맛나게 하는 존재니까, 멋진 요리를 하는 존재니까, 재료가 없더라도, 설마 상한 재료라도, 이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또 멋진 요리를 만들지? 이런 연구를 계속 해주시는 게, 기본적인 보살 태도에 맞죠, 더. 당장 막 역량은 안 되더라도,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세요. 나에게, 사람만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이 악조건이, 이걸 하늘은 이 악조건을 이용해서 또 나를 성장시키는 거 보면, 하늘은 이 조건도 활용하신다. 나도 이 조건을 그럼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거죠. 하늘하고 맞추려면 나도. 이런 게 일반인은 안할 생각이잖아요. 이런 생각 하신 분은 보살 맞죠. 생각이 다르잖아요. 그래야 에고가 또좀더 힘나요. 현실적으로도. 그래야 에고가 힘을 내요. 안 그러면 에고가 누워 있어요. 힘이 없으면 누워 있어. 절전 모드로 들어가 있으니까 뇌도 못 쓰게. 한 생각을 해도 괴롭고. 하늘이 이렇게 아주 죽이시진 않아. 이게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. 아주 죽이시진 않아. 분명히 이 시간도 지나간다. 나는 여기서 뭘 얻을 것인가? 어떻게 살렸을 것인가?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